안녕하세요. 건세상 약초 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약초는 광대나물입니다. 사실 이 광대나물은 겨울보다는 봄에 나물로 쓰고요. 또는 꽃이 필 무렵에 약재로 많이 활용하는 아주 귀한 약초이지만은 이 초겨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고향 진주 쪽에 갔더니 남새밭에 이 광대나물이 아주 파릇파릇 이쁘게 잎을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 광대나물 사실 키는 크지 않습니다. 다 자라도 약한 30cm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꿀풀가의 두해살이 초본이죠. 자, 두해살이란 것은 정확하게 2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이렇게 지금 현재 화면처럼 잎이 꽃대가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1년을 지나고요. 다음 이듬해는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대가 올라오면은 이미 이 식물은 꽃지고 나면은 죽어버립니다. 이러한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난 5월경 전직 한의사라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보계초를 알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다라고 했죠. 사실 그분의 말씀은 여러 수십 군데를 전화를 해가지고 보계초를 좀 구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아는 분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 즉 살아있는 싱싱한 보계초를 제가 채취해서 박스에 한 박스 넣어서 서울 보내드렸습니다. 10만 원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또한 며칠 후또 전화 왔습니다. 다시 10만 원치 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보계초는 약효는 아주 뛰어나고 좋은데 한의원이나 근제상에서 약초를 구하기가 사실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전화를 해 물었는데 보계초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 하더라고요. 에서 약명을 보계초라고 한다고 했죠. 이 보계초는 사실 약효가 매우 좋습니다. 부종을 내리게 하고요. 또한 통증을 그치게 하고 근육통이나 관절의 통증, 팔다리 마비, 즉 안면 신경 마비, 타박상 또는 축농증, 그 외에 계략성 임파선염 또는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게도 아주 귀하게 쓰는 것이 이 보계초, 즉 광대나물입니다. 사실 그리고 나물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광대나물을 봄에 많이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싱싱한 이 잎을 채취 살짝 데쳐서 아마 조물락조물락 양념에 먹어보십시오. 나물 참 맛있습니다. 국거리에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초겨울이지만은 따뜻한 남쪽 지역에선 사실 겨울에도 이렇게 파릇파릇 살아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약재로 또는 나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약성은 약간 쓴맛이 돌고요. 성질은 따뜻한 성질이라 차가운 몸을 가진 어민이나 또는 맥이 약한 사람들에게 참 좋습니다. 반대로 열이 많은 양인들은 사용량을 조금 줄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약재로 사용하실 때는 사실 봄에 꽃이 필 무렵 채취를 하는 것이 약효는 사실 가장 좋죠. 그러나 이러한 초겨울에 파릇파릇 돋아나 있는 이 잎을 채취해도 참 좋습니다. 채취하시면 깨끗하게 씻어 말려서 물 1리터에 근제 10g과 대추 3개, 감초 3쪽을 함께 넣고 은은하게 달여 식후에 한 잔씩 드시거나 피부 질환에는 생풀을 짓지어 발라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골절에 사용하실 분은 이 풀을 뭉근하게 짓지어서 골절 부위에 두툼하게 발라놓아 보십시오.
아마 얼마 안 가서 진통이 먹고 부위가 빠질 것입니다. 약효 좋은 이 광대나물 잘 보셨다가 많이 활용하십시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